농업의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헌법에 반영해달라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에 천만 명이 참여한 데 이어 농민들은 트랙터까지 끌고 가두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농민헌법 쟁취라는 깃발을 단 농기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30년 만에 개정될 헌법에 농업을 살리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퍼집니다. 농민들 공동운동을 통해 농민헌법 여론을 확대하고 대안을 발휘하는 국회를 압박하는 필행을 전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농민들의 요구도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결정 과정에 농민을 참여시키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식량 주권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농업의 생태적 가치와 정부의 지원 근거를 헌법에 명시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농업이 다원적인 가치들, 공익적 기능들 이런 부분들도 헌법에 삽입함으로써 농민들의 어떤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